이거 닭볶음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조용한데? 아, 여태까지 끓였는데 따뜻해, 따뜻해. 만약에 닭볶음탕 안 되면 대체할 거 있어? 없어요, 셰프님. 그럼 닭볶음탕 빼고 가는 거야? 그게 메인, 오늘 메인이에요. 안 끓죠? 할 때마다 안 끓는 게 너무 문제야. 부각 다 튀기려면 멀었나? 아니 아니요, 요것만 하면 돼요. 요것만 하면 돼요. 저 인덕션이 약해 불이. 가스를 옮겨야 될 것 같아. 가스를 옮겨야 될 것 같아. 오, 같이 들지. 와우. 닭볶음? 야. 이거 불 켜주세요. 불, 불, 불. 아, 고생이다. 풀 플리즈. 감사합니다. 아, 땡큐. 이제 닭볶음탕은 운명에 맡겨야 돼. 뭐 하면 되나요? 응.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예리 씨가 여기로 와요. 네네. 웰컴.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김부각 다 끝난 거지. 예. 아, 큰일 했어. 다 끝내고 여유 있어서 지금 또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. 우리 오늘 시뮬레이션도 없었잖아. 시뮬레이션 없이 다들.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그 산적 붙인 적 있어요? 없지. 아, 10분 안에? 오케이. 10분 안에? 오,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, 앞에? 오, 예, that looks beautiful. 뭐가 beautiful? 닭볶음탕? 응, 닭볶음탕. 아, 이거 다 끝나고? 야, 끓기는 끄네. 나 안 끄는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. 오, 그래도 잘. 오, 지금 아직 시간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끓는. 아, 그거 좀 줘. That's beautiful? 오케이. 이런 것 같아. 저기 경아님 치즈 저쪽 가서 잘라주세요. 키가 작아서
이렇게 해서 햄 먼저 해줘. 오케이 오케이. 몇 개 만드시는지 개수 세주세요. 예. 180개. 180개? 180개. 오 마이.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. 야, 180개 어떻게 했는데. 와, 이거 줄줄이 왔네요. 우리 반죽 해야 되네. 응? 반죽 해야 되네. 면복 셰프님, 그 핫도그 반죽 만들 거 그걸 가져올까요? 뭐 섞는다? 핫테크가루랑 튀김가루예요, 셰프님. 핫테크가루 두 개랑 튀김가루요. 튀김가루 부족하시면 하나 더 있어요, 셰프님. 이거 두 개, 이거 하나. 그 질문 안 돼? 질문 안 돼? 질문? 아, 질, 흐르면 안 되고 재직하게 하라고. 통역해서 질면 안 된다고. 근데 찔리하게 하면 안 돼. 아, 아. 이렇게? 좀 묽게. 아, 묽게. 아니, 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. 아니, 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. 아, 그 질문 안 돼? 해주세요. 아, 그냥 튀김. 1:1이었어? 아니요. 2대1? 아, 2:1. 그 다음에 빵가루를 입혀야 돼요. 근데 저 가슴살이 통으로 왔어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셔야 되거든요. 그중에 친구들이 제일 좋아할 게 뭘 것 같아요? 김밥 아니면 치킨? 아. 치킨 거였지. 아. 제가 보다가 너무 심하게 큰 것만 드릴게요. 왜냐면 소금 후추만 양념하고 좀 마무리는. 이거 양념 묻혀야 되니까 바삭하게 튀겨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음. 이거 뭐죠? 한참 더 튀겨야 되는구나. 불이 너무 약해서 바삭해지질 않아. 치킨 튀기기엔 불이 너무 약해.
이렇게 약한가? 계속 틀고 있는데도. 안 켜고 했구나. 야, 불이 약해 약해 했는데 큰 불을 안 켜고 했어. 작은 불 하나 갖고. 아이씨. 큰 불 옆에 있었던 걸 안 켰어. 아. 이거 왜 이렇게 약하나. 아이고. 대팔자야. 지금 이렇게 간 보면 안 돼. 졸여서 찐득찐득하게 아, 예. 만들어야지 무칠 거 아니야. 아, 그 상황에서 간을 봐야지. 이따가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줘줘. 알겠습니다. 내가 지금 줬으니까 좀 이따 이건 아니면 아래 파. 떡볶이를 해서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불을 낮추고 공격적으로 한번 외롭다. 아, 외롭다. 아. 이거 좀 더 앉을까요? 오, 지금 해야 돼. 지금 이거를
이 핫도그가 지금 이 은근히 지금 큰일 났어. 왜요? 180 개야 되는데. 아, 예. 형. 이거 하고 튀긴 거 그냥 확인해 주세요. 어. 형 어떻게 이거 혼자 해야겠어요? 응?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이 될 뻔했다. 핫도그도 180개 해야 돼요? 180개요. 와.